됐죠. 저는 지금 저녁식을 마치고 왔고 본부분들이랑 또 성진이 형이랑 와가지고 깜짝 파티로 이벤트도 해주시고 이제 우리 마이데이 분들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설레고 또 앞으로 약간 슬슬 기대되는 것들이 있거든요. 틈틈이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작업도 해봤고 제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또 빨리 보여드리고 같이 이렇게 놀고 있는 그것도 하고 싶은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아쉬움도 남는 거죠. 아 이게 일주일 전부터 방에 있던 물품들을 이제 후임들한테 뭐 전해주고 오늘 마지막에 청소 정말 싹 하고 나오는데 기분이 되게 이상하네요. 한정된 시간을 잘 쓰려고 했으나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. 막 혼자서 혼자서 생각도 했거든요. 뭔가 저녁을 했어. 딱 이제 카메라가 있고 뭘로 시작하지? 무슨 말로 시작하지? 두근두근하기도 하면서 진짜 무슨 말을 하지? 여기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더 느낀 것 같아요. 아, 나 노래하는 거를 좋아하는구나. 곡 작업도 참 재밌어하고 이 우리 콘서트 우리 무대가 참 내가 좋아하는구나. 아까 주임원사님인데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 근처에 다른 무대로 가셨는데 저 저녁식 한다고 와주신 거 웃으면서 아쉬워하는 게 눈에 보이고요. 교육대장님이셨던 분이 그분도 고생했다 하는데 이상하고 정말 여기저기서 저녁식 한다는 문자가 오고 있는데 어떻게 딱 이날에 맞춰서 연락을 해주시는지 되게 소중한 인연이고 사람들한테도 더 잘 해야겠다. 저는 너무 시간을 거의 다 제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만 쏟았었죠. 조금 더 여유 있게 사람들하고도 더 보내는 시간도 있었으면 하고 그 매끄러운 도로가 아니더라도 조금은 이런 울퉁불퉁한 길을 가면서도 그 재미를 또 찾기도 하고 일단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재밌었으면 좋겠어요. 저도 재밌게 여러분도 재밌게 제 주변 사람들도 더 재밌게 새로운 잘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마음이 안 지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. 그래야 다 같이 즐겁게 더 오래 할 수 있어요.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전들이 있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연남동이군요. 할 거면 잘 써야 되는데 0K 탑건. 오케이, 렛츠 고. 베이시스트 노래. 야, 이런 거 언제 구 형 언제 구하셨죠? 감사합니다. 숨 고르고 견착하고 오케이. 아, 오케이. 왜 이렇게 떨리지? 저 쳐다보지 말아주실래요? 여러분? 진짜로?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? 지금 나가고 있어요? 끝났어요. 끝났죠? 네. 해보세요.
볼래요. 아 이거 못 하겠는데. 안녕하세요. 아니 이게 뭐냐면 떨리더라고요. 아 진짜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거. 아쉽다. 와서 연습해야겠다. 다음번에 와가지고 막 가운데 막 동그라미 비어있게 막 낯 부끄러워라. 확실히 뭐든 안 하면 죽는다고. 뭐든 꾸준히 해야 된다. 재밌네. 아 근데 아까 마이데이 분들이 계신데 왜 이렇게 떨리죠? 아무래도 더 자주 뵈야겠어요. 진짜로 막 서로 떨려, 막. 막, 안녕하세요. 근데 저도 막,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막 모르겠고. 그러면 이제, 두 번째 곳으로 향합니다. 아웨 때, 장난 아닌데 때, 반드시 웃는다, 뚫고 지나가요, 좀비. 저, 유럽에서. 아이디어 센스가 잘 그리셨는데? 최소한의 선을 이용해? 이벤트 한도가 영양 세트가 판매 중이거든요. 아 그래요? 영수증에도 이벤트 중이었어. 영수증을 통해 저의 편지인 줄 알았는데 밑에가 그러니까 해피 영케이데이 연여가 영연아 저녁 축하해 이런 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부끄럽지 모든 게? 부끄럽네요. 이제 그 최애인데 이제 그 친구 있잖아요. 뭐야? 그 익진이라는 친구. 무조건 거품이 이렇게 넘쳐서 그 칼로 이렇게 싹 걷어내면 이렇게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. 거기까지가 퍼포먼스까지가 하이네켄 정통 스타일이라고. 이런 거 막 따르는 것도 배웠었는데. 근데 저는 아직 못하죠. 아 되지 않을까? 되지 않을까? 되지 않을까? 저녁 축하해 영현아 고마워. 좋다. 테이블마다 지금 그 앨범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Even of Day. 자, 파도가 끝나는 곳까지가 타이틀곡이었고 저희 앨범들 중에 가장 처음부터 끝까지 구성이 좀 이어지는 앨범이지 않을까. 그래비티. 저희 그래비티 투어도 있었고 여기에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가 중학생 고등학생 밴드가 있어요. 혹시 보신 적 있어요? 알아요?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? 중학생 이래. 또 중학생 밴드가 이거를 치는 걸 꼭 보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와 그냥 솔직히 우리가 하는 것보다 거기가 청춘이야. 그냥 그걸 하고 있는 그들이 청춘인 거지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또 뵐게요. 줄 서 있는 거 아니에요? 저도 줄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맥주 드셨었어요? 드셨어요? 빠르네요. 네. 몇 분도 안 됐는데. 네.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하. 아 이거 마지막 날 아니에요? 네, 마지막 날. 이게 이거 셔츠 많이 입었습니다. 어디 갔지? 그리고 이때가 스윗하우스 때. 예스! 이때가 19년 이제 시상식 때. 그리고 19년 이때는 아! 아 똑같구나. 그래 보면은 이 스트랩을 한 게 거의 많이 있진 않을 거야.
아, 지금 왜 이래요? 안녕하세요, 영키입니다. 강영현이고 영케이고. 네, 카메라에 대고 얘기를 하는 게 요즘 좀 어색해요.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, 삭막한 이 도시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, 오, 고개를 들고 버틸게 끝까지. 모두가 내 향길 맡고 취해 웃을 때까지. Yeah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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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넌 너 꿈은 다 비어 그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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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 내게 와줘. 또 봅시다. 또 봐요. 자, 이렇게 저녁 축하해 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볼게요.